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뭐 거의 이제 굳히기 국면으로 들어갔죠. 민주주의 4.0이라고 하는 친문 모임에서 친문 후보를 만들어내지 못함으로써 이제 뭐 친문 후보가 과연 등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점점 더 가물가물해지고 있습니다. 등장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더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는 사이에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내에 지금 다른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제압하는 독주 현상이 1월부터 이제 오늘 6월 1일이니까 5월 말까지 만 5개월간 계속됐고요. 이제 6월 한 20일 정도부터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스타트합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이제 스타트를 하니까, 그 이후에 뭐더 추가로 누가 친문 후보가 등장하거나 대선 열차, 경선 열차에 탈것 같지는 않다. 그러고 보면 결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굳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린 적도 있고, 지금 실제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내 조직이라고 하죠. 성장과 공정을 위한 포럼. 뭐 이런 것도 만들고, 6월 15일 민주평화 포럼 서울 지부, 뭐 이런 거 출범식. 이러면 이제 민주평화 포럼은 전국적으로 생기는 이재명 지사의 외곽 지원 조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이제 기본과 공정, 뭐 이런 걸 뼈대로 한 정책, 뭐 이런 것을 하나 둘씩 발표해 가면서 민주당 내의 대선 후보로 뭐 확실하게 자리매김한다. 이런 계획이 이제 이재명 지사 쪽에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둘씩 이재명 지사한테 약간 먹구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몰려오고 있는 단계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당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나 아니면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으로부터 공격받는데, 그 공격이 뭐냐면 기본소득과 관련한 공격입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협공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이재명 지사한테는 뼈아픕니다. 왜 그러냐? 당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마치 2007년에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당내에서 치열하게 경선 경쟁을 했었죠. 이거와 유사하게. 여하튼 지금은 당내에서 기본소득 문제는 자기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대표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뼈아프다. 근데 이것도 뼈아픈데, 또 나머지의 여러 가지 이재명 지사의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국면보다는 좋지 않아지는 국면으로 간다. 그거는 이재명 지사가 어찌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변수들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부터 이제 각 서점에 조국의 시간이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뭐 메모장이죠. 메모장 비슷한 게 이제 쫙 깔렸습니다. 물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조국의 시간은 지금 살려고 해야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미리 예약 대기 상태입니다. 그게 아마 서초동에서 조국 시위가 열리기 시작한 게 2019년 10월 뭐 이때쯤인데, 그때 뭐 통칭 100만,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적어도 몇십만 부 정도는 팔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구하기 어려운 사태가 될 텐데, 이것이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는 또 하나의 뼈아픈 장면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 아니, 2019년에 이미 끝나가버린 그 조국 사태를 지금 다시 정치판에 불러왔습니다. 근데 이 조국 사태는 조국의 시간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집중 공격을 늘어놓고요. 거기에 나오는 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패밀리를 수사한 것은 사냥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냥. 자, 그러면 우리가 조국 패밀리를 윤석열 전 총장이 수사했을 때, 이때 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사람들을 수사했을 때 하고, 어떤 게더 인권 존중의 인권 친화적인 수사였습니까? 조국 패밀리 수사할 때는요, 제대로 포토라인에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사냥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수사를 벌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수사했을 때는 중앙지검장이었죠. 이 중앙지검장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수사한 거는 그러면 사냥 곱하기 2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 그럼 조국 패밀리 수사는 사냥이고, 그게 이제 조국식의 그 프레임 설정 아닙니까? 그러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수사는 뭐냐?
그거보다 훨씬 더 자기네들 표현으로 따지면 샅샅이 뒤졌는데 먼지떨이 수사, 뭐 별건 수사, 별별건 수사 이런 얘기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했더군요. 자 그러면 자기 수사가 사냥이면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이런 비판, 이런 비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결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조국의 재등장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추미애의 재등장도 마찬가지다. 이게 전부 윤석열과 연관된 일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조국이 윤석열을 때리면 때릴수록 이재명한테는 쓰리쿠션식으로 자기한테 불리한 효과를 초래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자 발행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 때문인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바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자, 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가지고 서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긴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입 딱 닫고 있자. 뭐 이런 얘기인데 과연 이게 닫고 있다고 될 일이냐. 이 또한 공격 포인트가 되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아니 조국의 시간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공격한 이후 지금 며칠 동안도 계속 입을 닫고 있습니다. 아마 조국 사태가 2019년 10월 달에 있을 때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긴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조국의 재등장에 대해서 또다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게 결국은 자칫 잘못했다가는 강성 친문들과 또 한 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충돌하는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하는 우려 때문에 할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의 사이다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부분에 관해서도 시원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본인의 캐릭터에 맞는데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비판이 있을 수 있죠. 역시 기회주의자야. 자기한테 조금 불리한 게 나오니까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지적을 받을 가능성 저는 며칠 안 남았다고 봅니다. 며칠 뒤에는 반드시 그런 지적이 나오게 돼 있다 하는 거 굉장히 이재명 지사한테는 아픈 국면이죠. 또 하나는 국민의힘 이준석 돌풍입니다.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더군요. 오늘 이준석 후보가 선전했으면 좋겠다. 탄핵 세력으로 버림받았던 보수 야당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를 접었다가 커다란 변화를 목격하면서 희망을 갖게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원론적인 이런 그 논평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본인의 진심은 아니겠죠. 뭐 이준석 돌풍이 이준석 후보가 선전하면요. 선전한다는 거는 결국 뭐 거의 대표 직전까지 지금 가 있으니까 대표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가 되는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는 매우 아픈 부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또한 영선 아닙니까? 영선에다가 신인입니다. 근데 이 뭐 꼰대다 뭐 이런 공격을 해야 됐던 국민의힘이 신인의 돌풍으로 신인이 대표가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러면 역시 본인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신인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으로의 입당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자, 그 정당에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청년이 대표가 됐다. 이런 것들이 이재명 지사한테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이 왜 경쟁 상대인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가 하는 것들이 매우 당혹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원조 친노라고 하는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전 국회 사무총장, 이런 얘기를 했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내년 대선 끝난 것 아니야? 하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거 정직한 표현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준석이라는 36살 청년이 국민의힘의 새 대표가 되면,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이 꼰대 정당이 됨으로써 내년 대선에서 이 후폭풍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못 될 것 같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지금 이런 불안감들이 민주당을 휩싸이고 그 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닙니까? 이건 역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연관이 있는 이재명 지사 앞에 놓인 난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신인 돌풍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 보다 결정적인 것은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등판이 임박했다는 부분이죠. 임박했다는 거는 잘 아시지만 지금 지난주에 뭐 권성동, 정진석 의원, 윤희숙 의원, 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세 사람을 연달아 만남으로써 아 결국은 국민의힘 입당이 지금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럼 제3지대는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대목이고요. 조금 전에 동아일보 인터넷판에 보니까 6월 중순에 대선 도전 선언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군요. 저는 뭐 6월 하순 뭐 이 정도를 대개 그 점치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그 대선 도전과 정치권 진입 이 부분이 지금 임박했다는 것인데 물론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아주 강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쟁 상대가 나타난 것은 이재명 지사한테 결코 불리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서 그 사람의 지지율이 유지되는 거와 그 다음에 실제 등판을 하는 거는 조금 관점이 다르죠. 실제 등판을 하면 그때부터는 현실적인 위험이 됩니다. 등판을 하더라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로서는 아마 그 민주당의 대선 경선 열차가 출발하고 난 후에 등판을 하는 것이 본인한테는 보다 유리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등판 시기가 조금 앞당겨지는 기류가 생기니까 지금부터는 이재명보다는 윤석열 쪽에 국민들의 시선이 지금 집중이 된다. 이것도 또 하나 사면 윤가, 사면 초가가 아니로 사면 윤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물론 윤석열 파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공격 포인트가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는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을 세우는 것이 쉽지가 않다.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뭐 그 적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아니 적폐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샅샅이 뒤져가지고 구속시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몰기도 어렵고 전 정권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해서 검찰총장으로 만들어놓은 사람이고 현 정권의 탄압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일정 부분 좀 겹친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 이력을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완전한 신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신인 프리미엄을 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통령 선거에 신인 가산점 이런 건 없지만 신인 프리미엄이 있을 것이다. 신인 프리미엄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많은 유권자들이 신인이기 때문에 더 눈길을 주는 현상 이런 걸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영선이죠. 국회의원 배지는 한 번도 달지 않았습니다만은 성남시장 때 대선 도전을 한 적이 있고요. 2017년에.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지사 때 줄곧 오랫동안 대권 후보 반열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피로감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윤석열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정치 이력이 오래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피로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것도 사면 윤가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하고 있는 성공 포럼, 성장과 공정이죠. 그 다음에 민주평화 포럼, 여기는 기본과 공정, 어느 쪽이든 다 공정의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3월 4일 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을 던지면서 우리 사회에 공정과 상식,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 공정 브랜드를 자기 가치로 이렇게 흡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의 공정을 얘기하면 이재명이 아니고 사람들은 윤석열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의 공정의 가치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일정 부분 빼앗긴 측면이 있다. 그런데 지금 자기도 계속해서 공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브랜드는 이미 윤석열이 선점을 했다는 것이죠. 이 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사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의 관계자 이런 코멘트로 이런 얘기가 나왔더군요. 이런 사면윤가 현상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뭐 이게 사실 할 말 없을 때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나가는 바람이려니 생각하고 우리의 그 어떤 길을 정확히 설계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아마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가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뭐 직접이든 간접이든 연관된 가치 내지는 연관된 흐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이 내세울 게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만약에 윤석열 X파일로 해서 검증 국면에 들어가면 윤석열 전 총장 측이 내세우는 건 아마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수 쌍욕 뭐 이런 것들 이제 굉장히 아마 공세가 시작이 될 텐데 이런 역공에 대해서 그거는 뚜렷하게 그 녹음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혹이라는 거는 그냥 아마 몇 사람 정도 혹시 뭐 증언자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거하고 이 녹음 테이프 돌리는 거하고는 또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말 어느 언론에 보니까 폭풍 전야의 출정 전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군요. 지금 현재 주변 환경이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본인들은 본인들대로 또 정세 분석을 해서 뭔가 반격 카드를 내밀겠죠. 그거는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